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제가 중국 심양에 다녀왔습니다. 심양은 만주벌이 시작되는 그 가까이 있는 곳인데요. 옛날에는 봉천이라고도 불렀고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 인구까지 합쳐서 한 7, 80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한족들도 그 조선족들도 꽤 많이 삽니다. 적어도 한 7, 8만 정도 산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게 된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심양에 살고 계시는 조선족 한 분이 어떤 피로가 있어서 힐링스쿨에 입학해서 14일 동안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이분이 힐링스쿨을 마치면서 든 소감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심양 지역에도 힐링스쿨처럼 뭘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이제 그이 어떤 생각이 들어서 저를 거기 와서 한번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거기는 조선족이 많기 때문에, 우리말로 강의를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처음,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갔습니다. 처음은 그 조선족들만 대상으로 해서, 오전, 오후, 강의를 했습니다.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예, 강의 내용대로 점심 식사를 제공을 했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로요. 이렇게 해서, 오전에 한 40명, 오후에도 한 40명, 물론 이 중복해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이튿날 또 오전에 1시간 반, 오후에 1시간 반, 물론 점심 먹고요. 이렇게 해서 한 이틀 동안 아주 좀 힘들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게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의 소감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네들 지금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아직도 이런 이 국민들이 어떤 음식에 관한 내용들을 정확한 이 지식을 접하는 것들이 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유튜브라는 게그 폐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좀 좋은 정보들을 접할 그런 기회가 아예 이제 이 봉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이 좀 충격적이었다 이래서 뭐 새로 좀뭐 각오를 다지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많아서 저도 상당히 좀 보람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왜 중국에 갔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뭐 이런 좀 생각이 있어서 갔는데요.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뭐 불과 비행기로 뭐 한두 시간 하면은 이제 갈수 있는 곳이고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적어도 26배, 한 28배 정도 되고요. 중국인들의 어떤 그 건강 상태는 아직은 한국보다는 뭐, 더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얼마 안 가서는 한국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근거는 이겁니다. 중국인들은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예, 특히 돼지고기를 많이 먹고요. 그리고 채소를 날 것으로 먹지 않습니다. 쌈싸 먹는다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전부 이 채소를 볶아서 먹습니다. 기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빵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쌀보다도 밀가루 음식이 몸에 훨씬 더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고요.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이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거기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시험적으로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지만은 앞으로는 한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현지, 중국 현지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니까 특히 제주도를 좋아하니까 제주도에 오게 해서 같이 단체로 와서 제주도에서 힐링 스쿨을 한번 중국인들을 위한 스쿨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니면은 중국의 그이 나라가 넓으니까 좀 따뜻한 공기가 좋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그쪽에서 한번 힐링 스쿨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중국인들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아주 여러 가지겠죠.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전염병으로 가는 그런 병보다는 주로 이제 생활 습관이 나빠서 생긴 병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처럼요, 고혈압이나 당뇨나 비만이나 암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병들은 병원에 가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예,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제가 어떤 이 치료하는 이런 방식이 중국에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앞으로 뭐 기회가 있으면 중국에 가서
또 강의도 하고 아니면 중국인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또 강의도 하고 스쿨도 하고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